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꽃빛 다육의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꽃빛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꽃빛 다육에 이번 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2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꽃빛 다육이 이번 확장을 한 기념으로 해서 앞전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키핑을 하기 때문에 키핑은 한 다이에 5만원 하고요. 새 다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15만원 하는데요. 15만원 그 새 다이를 쓰게 되면 거의 4다이 그 자리 정도 되게 엄청나게 크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오셔서 키핑장도 보시고 요 다육이들 예쁜 다육이들 무거진 아이들 가격이 착한데 거기에서 또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20% 할인을 해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는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도 보시고 또 이렇게 또 둘러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블루 서프라이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요게 지금 자구가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많이 무거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입장이 통통하게 굳혀져 있네요. 오두가 있고요. 요렇게 얼굴이 크면은 삼두도 있습니다. 중수도 많으면서. 아우,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요게 가격이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게 지금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거는 5,000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요거 자구를 잘고 있습니다. 요거는 딱 한 포트가 있기 때문에 또 먼저 찜 하시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루비 브러쉬인데요. 루비 브러쉬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인데요. 요거 3두가 있고요. 또 5두도 있어요. 6두도 있고요. 요게 조금씩 포트에 따라서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 5두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작은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데룰루가 요 아이들 요거 자구가 나와서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데룰루가 기본 풀분에 있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크면은 요 아이들 두수는 조금 작겠지만 얼굴이 커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얼굴이 또 요 아이들도 자구를 많이 품어주는 것 같아요. 포트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러면 얼굴은 조금은 작겠지만은 이렇게 얼굴이 크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진한 핑크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나나우 꾸미니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모주에서 삥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고 자구가 나와져 있는 모습도 살짝 다릅니다.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이 아이들 있고요. 마블금도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풍성하죠. 이렇게 4두도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마주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오마주가 색감 정말 예쁘게 있는 아이들인데 정말 매력적이죠. 햇빛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또 색감 오묘하게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사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4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아이스피티가 가격은 38,000원 합니다. 두수도 많고 요즘 요거 아이스피티가 많이 나오죠. 수입이 되면서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 색감도 예쁜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요. 38,000원에서 20% 할인을 해서 요 아이는 해주신다고 합니다. 38,000원에서 20% 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나메라가 가격은 45,000원에 이렇게 대품이 있습니다. 요즘 파나메라도 좀 작게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큰 대품이 가격은 45,000원에 있습니다. 3cm, 5cm 될 아이들이고요. 요게 지금 더 굳혀지면은 요게 동글동글해서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요거 이제 살짝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큰 모습인데 원래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굳혀진 아이들인데 지금 성장을 하면서 조금은 더 이런 모습인데 다 야무지게 다져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45,000원에 이런 대품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카디아인데요. 이 마카디아도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다 굳혀지면서 노제트 참 예뻐요. 핑크색으로 더 물들으면 훨씬 예쁜데요. 이게 지금 무거워진 아이가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5,000원 합니다. 이렇게 5,000원에 이 아이들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약간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작은 농분에 심어놓으면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레드베리도 이 아이들 색감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이 정도 들었어요. 브라운에서 살짝 좀 진한 색감이고 이거 빨간 포트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거든요. 이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풍성하죠. 레드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성하지가 않아서 여러 포트 합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포트만 합식을 해도 이렇게 풍성할 것 같아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 뭐 두 포트, 세 포트는 이제 더 풍성하겠죠. 두 포트만 해도 많이 풍성할 것 같은데 가격은 이 아이가 3,000원에 있습니다. 운동자금도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운동자금도 아유 예쁘죠. 이 아이들 꽃, 요거 꽃 피는 거 좀 보세요. 아유 예쁘죠. 요렇게 녹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 금이 조금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는 운동장 금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로 나오더라고요. 오 요거 2,000원 하네요. 요거는 예, 2,000원 합니다. 금이 조금 많은 아이가 2,000원 합니다.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뻐요. 요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오 너무너무 귀여워. 자구가 너무너무 귀엽게 나오네요. 요 아이들. 오 이렇게 자구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데요. 어우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 아이들 2,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조금 녹이 많은 아이.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게 탱고금이 오 묵은둥이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탱고금 우리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어머 탱고금이 묵어지니까 목대 일어나면서 완전히 탱고금 같지 않은 이런 수영을 가지고 이렇게 예뻐지네요. 오 이거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오 이렇게 또 탱고금이 굳혀지는 거 처음 봤어요. 네치지아도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 합니다. 빨간 포트에서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았는데요. 5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적귀성도 요 아이들. 아유, 요거 늘어지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유, 꽃도 폈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적귀성도 있고요. 화제하고 살짝 다르죠? 적귀성은 입장이 이렇게 가늘면서 새엽처럼 더 길쭉하게 되어져 있고요. 화제는 이런 모습입니다. 화제가 처음에 이렇게 묵어지면 이런 모습을 하죠. 요게 처음에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 요거 사각꽃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예, 화제도 있어요. 요런 화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이들 좀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콩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는데요. 두 포트 합식을 해도 예쁘겠고요. 적귀성은 이렇게 살짝 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키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귀성 3,000원, 화재 3,000원 하고요. 아, 이거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거는 화재 금입니다. 화재 금도 이렇게 살짝 늘어지게 키워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장호라는 아이인데요. 장호. 이름이 장호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을 땄을까요? 요거 품종을 요 만들어낸 분인가요? 장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5,000원 합니다. 요거는 약간은 이제 애그리원 그런 아이들 살짝 닮은 듯 그런 느낌도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벤바디스 가격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기본 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좀 작지요. 두수는 많아요. 5,000원에 이런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하고요. 아모르파티가 이렇게 묵은둥이가 이렇게 굳혀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와 대단한데요. 이게 한몸군생이겠죠? 이렇게 한몸군생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주문하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수도 많으면서 무거워진 아이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물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모르파티가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밑에서 다 굳혀진 아이들, 얼굴 큰 아이들, 이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모르파티도 이렇게 멋스럽게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목대 일어났고요. 아우 너무 재밌게 생겼죠. 너무너무 요거 색다른 느낌이에요. 아모르파티 하면은 우리가 얼굴 크고 입장 두수 입장 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여기서 물들으면 훨씬 예쁩니다.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집시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집시 근무지로 제가 많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렇게 집시 근무지처럼 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인데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거든요.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물들면 훨씬 예뻐요. 근무지가 물드니까 요거 통통, 입장도 통통해지면서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무거워진 아이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네포트가 있는데 요게 이제 물이 살짝 들들었죠? 이렇게 물 들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4,000원에 두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4,000원 하고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지만 6두로 되어져 있고요. 5두도 있어요. 오, 너무 괜찮죠? 요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해서 조금 얼굴은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수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에. 오, 너무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요게 지금 6포트가 전부인데요. 오, 3,000원에. 너무 괜찮죠? 요런 아이들 3,000원 합니다. 비욘세 무지개금도 오, 너무 괜찮죠? 요거 이렇게 입장수도 많으면서 오, 돌기도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9cm 풀분해서 얼굴은 이 정도 됩니다. 굳혀지면서 얼굴은 이제 입장수라든가 요거는 살짝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입장이 훨씬 크네요. 크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6두로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4두도 있어요. 오, 요거 입장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6두, 4두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10,000원 하고요. 고사홍금도 이 아이들 25,000원에서 요거는 이제 다 여기서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처음에 이 아이들이 몸값이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굳혀진 아이들. 일단은 요큰 풀분에 있기 때문에 얼굴은 큽니다. 이거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예쁘게. 실제로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고사홍이 25,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레나스가 요 사두로 복둥이 이렇게 충수 많아요. 요렇게 사두가 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16,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오, 너무 괜찮죠? 충수 많게 이렇게 물 들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핑크 스텔라도 요 아이들 많이 물 들어와고 있죠. 요 단계에서 넘어가야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요거가 가격은 5,000원에. 빨간 포트 이제 기본 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두, 6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물 들어와 있고요. 애플 라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 애플 라임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요거가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어머,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거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서 귀엽습니다. 요거는 이제 콩분에 이렇게 통통하게 키워야 되겠죠? 오,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엔젤스 핑거인데요. 엔젤스 핑거가 이 아이들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2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0% 할인 받으시면 요거 4,000원 합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층수도 많고, 이렇게 엔젤스 핑거 더 무거워지면 입장은 조금 더 짧아지겠죠? 천대전송도 요 아이들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3두, 4두, 5두로 되어져 있는데 5,000원 합니다. 묵둥이에요. 묵둥이 요 아이들 더 핑크색으로 물들죠. 요거 철화지만은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주황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치와 철화도 요 아이들 7,000원에 요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빨갛게 물 들어오는데요. 아직 빨간 톤이 발색은 안 됐지만, 예, 지금 들어가려고 이게 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요게 홍치와 철화가 큰 아이들은 몸값이 거하죠. 3만 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작지만은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입장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모닝듀도 요 군생들이 있어요. 군생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요. 군생의 요 크기나 군생에 따라서 2만 원, 요렇게, 이 아이가 2만 원 합니다. 2만 원, 25,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자구가 나온 것 같아요. 굳혀져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뻐요.
아이들, 요 아이도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모닝듀, 이게 가격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요거는 25,000원 하고요. 타이니 버거도 요 아이가 둘,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가 가격 엄청 착한데요. 타이니 버거 요거가 6,000원 합니다. 오, 너무 착한데요. 요게 지금 요거는 7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고 있죠. 안쪽에 지금 굳혀져서 나오거든요. 겉에 입장도 한 번 더 굳혀진 것 같아요. 요렇게 길쭉하게 있다가 한 번 더 굳혀져서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우, 요거 통통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요게 6,000원 합니다. 타이니 버거로서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제일 저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6,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애플 캔디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애플 캔디가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요. 지금은 빨간 톤은 안 나와져 있지만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12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애플 캔디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알바 비티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요게 색감이 이렇게 더 진하게 물이 들거든요. 요거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아가까지 해서 5두로 전체적으로 5두 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10,000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네트탄도 정말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죠.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0,000원에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가르시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착한 가격으로 있죠. 12,000원에 있습니다. 아유, 가르시아. 이보다도 물론 컸지만은 30만원 이상씩 처음에 나올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12,000원 합니다. 2두도 있어요. 2두로 되어진 아이도 12,000원에 있고요. 외두도 12,000원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 외두든 2두든 이렇게 취향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다 잡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레몬노즈 철화인데요. 아우, 예쁘네요. 요거, 아우,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죠. 나무 형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요. 레몬노즈가 철화가 이렇게 생얼이 있을 때 참 예쁜 모습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 형식으로 옆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생얼하고 같이 있고요. 요렇게 조금 둥글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쁘죠? 수영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둥근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얼이 조금 더 풀리면 조금 수영은 둥글게 잡아가더라고요. 예쁘죠? 수영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15,000원 합니다. 백봉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거는 아마도 여기 적심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는 15만원 하네요. 이게 백봉이 15만원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우, 예쁘죠. 이렇게 뒤쪽은 없어요. 뒤쪽은 화산석으로 이렇게 해놔진 상태이고 백봉 이렇게 잔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백봉은 뭐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요런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5,000원 합니다. 외두가 5,000원 하고요. 백봉은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죠. 60cm가 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제 판매가 되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잠시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요게 20cm가 훨씬 넘습니다. 한 23cm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많이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요게 이제 있다 보니까 요거 판매가 됐다고 했었거든요. 어우, 요거 빨갛게 더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오, 대단한 요런 백봉도 한번 보시고요. 화이트 엔젤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화이트 엔젤이 이번 주에 수입도 되었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 10,000원에 있거든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거의 3두로, 3두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10,000원 너무 괜찮죠? 이렇게 삼각형 산두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자구를 더 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000원에 작은 가격으로 한 번씩 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하나씩 또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또 나오시면 방문하시게 되면 2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향기 좋은 야화라고 하는데요. 오, 요거
통실해서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스노우 바니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25,000원에 있는데요. 얼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얼굴이 이 정도 되는 아이도 있어요. 스노우 바니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흑사금이, 요즘은 흑사금이 전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15cm 풀분에서 이렇게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요즘 흑사금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보다도 더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20% 할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격은 조금 이제 나중에는 조금 내렸지만 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20,000원에 들어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 하면은 16,000원에 이런 아이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건강미 넘치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자구를 한 번씩 품어주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얼굴은 조금씩은 작아질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아이들의 얼굴이 크니까 녹이 많아서 일단 건강미가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20%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닐라 비스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우. 한번 보셔요. 여기 자 목대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닐라 비스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 수영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인데 화분에 지금 심겨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귀엽죠? 이렇게 있습니다. 당인금도 가격은 이 아이들 10,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에도 당인은 이 아이들이 당인인가요? 당인금은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오, 좀 특별하죠? 체리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가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보다 이제 색감은 엄청 진해서 어우 정말 매력적인 아이거든요. 체리 굳혀지지 않은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네요. 가격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빛 다육의 배합토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합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배합토를 배합을 하십니다. 요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살균 살충제 요 가루가 들어가져 있어서 요 아이들 아무래도 살균 살충제 요게 혼합을 하게 되면은 요 아이들 조금은 더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채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배합토 사용할 때 요즘은 살균 살충제도 다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꽃빛 다육의 배합토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재료도 항상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급 다육이 전용토라고 꽃빛 다육 되어져 있고요. 5.5kg의 가격은 7,000원 하고요. 꽃빛 배합토 여기 보면은 무균 상토입니다. 무균 상토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세척마사, 산야토,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훈탄, 세균, 물은 방지하는 살충제, 살균제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계피가루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7kg가 가격 4,000원. 요게 5.5kg 7,000원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7kg가 나옵니다. 2.7kg는 요게 4,000원 하고요. 요게 2kg가 있습니다. 2kg 여기 2kg가 가격은 3,000원. 배합토도 가격 엄청 착하게 드리고요. 마사를 정말 착하게 주십니다. 마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꼭 필요하죠. 밑에 깔거나 위에 밑에 깔 거 요 대립도 있습니다. 대립, 소립, 중립. 여기도 이게 중립이고 요게 소립인가요? 이게 소립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몇 킬로? 2kg로 담아져 있는데요. 2kg에 가격이 1,500원. 엄청 다 착하게 주십니다. 배합도 이렇게 정말 또 착한 가격으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부재료도 있거든요. 부재료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또 사려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혼합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한 봉지씩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수돌이가 있어요. 배수들이는 가벼워서 밑에 또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알밥이라고 또 영양제도 있고요. 소토는 가격 2,000원 하고요. 적소토는 이게 2,500원 합니다. 필요하시면 저곡토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곡토 같은 경우 2,500원 하고요. 훈탄이 1,500원 하고요.
펄라이트죠. 이게 1,500원 하고요. 요렇게 보면은 산야초도 있어요. 산야초는 1.5kg가 가격은 3,000원에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보면 S라이트도 있죠. S라이트 가격 4,000원 합니다. 요게 이제 뿌리 내릴 때 저도 요거 S라이트만 올려보니까 채널 보고서 요것만 올려보니까 뿌리 요게 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야초 3,000원, 요렇게. 배수들이 3,000원, 요렇게 있습니다. 꽃빛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